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선희의 제이에게 C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. 이 곡은 전주가 4마디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편이니까 보시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처음에 이제 C코드에서 솔, 솔, 파, 미, 레, 솔, 솔 해서 가죠. 그러면 C코드 잡고 멜로디는 여기 솔, 3플랫의 1번 줄 솔을 눌러준 상태에서 첫 박은 항상 코드의 근음, C코드 근음 도하고 멜로디 요 솔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. 같이 쳐주는데 앞에가 지금 솔이 2분 음표랑 뒤에 8분 음표까지 붙임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총두 박자 반 길이만큼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멜로디 칠때 항상 8분 음표 길이를 한 번으로 해서 쪼개서 치고 있죠. 그러면 두 박자 반이면 5번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박은 항상 코드랑 코드 근음하고 같이 쳐주고 솔, 그다음에 솔, 파, 미 이제 5번을 채울 때 5, 1, 동, 3, 2, 3, 2번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5번이 되죠. 그리고 뒤에 있는 솔, 파, 미는 8분 음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쳐주시면 돼요. 1번 줄에서 솔, 파, 미가 되죠. 솔, 솔, 파, 미.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G7에서 멜로디가 레, 솔, 솔 되기 때문에 이 새끼로 3플랫의 2번 줄 레를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G코드 잡고 레, 솔, 솔할때 새끼를 띄어서 1번 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손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음이 좀 끊기는 경향이 있어서 엄지로 G코드의 근음을 잡고 이 3번 중지랑 약지로 해서 2번, 1번 줄을 동시에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박, 항상 근음하고, G코드 근음, 6번 줄하고, 멜로디 레를 같이 쳐주는 거죠. 6번, 2번. 레를 쳐주고, 레, 솔, 솔, 바로 치면 되지. 1번 줄이 눌려져 있으니까, 레, 솔, 솔까지 치고, 여기가 한 박이고, 뒤에 이제 붙임줄 연결되어 있는 솔이 점 2분 음표예요. 그럼 세박 길이만큼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6번. 세 박이니까 6번을. 레, 솔, 솔 치고, 2, 3, 1, 3, 2, 3. 레, 솔, 솔, 2, 3, 1, 3, 2, 3.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, 솔, 솔, 파, 미, 레, 솔, 솔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미, 솔, 솔, 도, 미, 레, 도. 로 끝나는데 C코드 마찬가지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C코드 그는 5번하고 멜로디는 미 1번 줄이죠. 미 여기는 이제 다 8분 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다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미, 솔, 솔, 도 2번 줄이죠. 미첫 박은 근음하고 같이 쳐주고 미, 솔, 솔, 도가 되죠. 그 다음에 G7으로 가서 미, 레, 도를 쳐주는데 미, 레를 도를 쳐도 되니까 이 검지는 떼어주시고 5번, 6번 줄만 잡은 상태에서 멜로디는 G코드 근음 6번하고 멜로디 1번 줄, 미를 쳐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4분 음표이기 때문에 얘를 8분 음표로 쪼개서 두 번을 쳐주는데 그 채워주는 박자는 저는 이제 이거 3번 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. 근음하고 멜로디 치는 게한 번이고 하나, 둘, 미, 할때 3번 줄로 채워주는 거예요. 미, 그 다음에 레도 새끼로 2번 줄 레를 누른 상태에서 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가 C코드에서 도는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 도 2번 줄을 같이 쳐주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슬로우고 기본 아르페지오로 채워주시면 되겠죠. 5이 동32313 2 3그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C코드에서 미, 솔, 솔, 도, G코드, 레, 마지막, 도. 이렇게 되죠.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